내 생이는 한 뭉치 300g 해가지고 지금 물에 담궈 놨거든요. 요거 난제 채로 살짝 건져가지고 한번 헹궈낼 거고요. 내 생이는 바닷속에 바위에 끼어 있는 이끼 종류로 고단백 식품이면서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칼슘하고 칼륨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중년들한테는 골다공증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제철 음식이니까 매생이 많이 드세요. 굴이 들어가는데 굴은 아연이 많고 바닷속에 우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도 겨울에 제철이니까 무가 굉장히 달고 요즘 맛있거든요. 산삼 못지않는 그 동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딱 제철 음식이 무하고 굴하고 매생이하고 삼박자 맞춰가지고 맛있게 오늘 매생이 굴국을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굴은 양식 말고 자연산을 권장합니다. 지금 제철이기 때문에 제철 자연산 많이 드세요. 채반에 매생이를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 헹궈줍니다. 흐르는 물에 조금 헹궈주세요. 그리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매생이는 길기 때문에 듬성듬성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무를 조금 삐져 넣어줄게요. 좀 얇게 삐져주세요. 파도 하얀 부분만 조금 총총총 썰어주세요. 먼저 무에 참기름을 좀 두르고요. 여기 파하고 마늘 넣어주세요. 마늘하고 파하고 먼저 이렇게 볶아주고 무를 넣어주세요. 여기에 무를 넣고 한 스푼 끓여줍니다. 한 스푼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매생이 썰은 걸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굴을 다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이면 됩니다. 국간장으로 간을 하시고 부족한 간은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으로 간을 하시면 더 감칠맛이 납니다. 저는 멸치 액젓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끔만 끓여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겨울 보양식으로 굉장히 좋은 매생이 굴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철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